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셨사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본체로 영광의 광채로 오셨사운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조명을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신 만큼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를 좀 조명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냈었나.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큼 열심이었나.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배우면서 또 연구하면서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을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냐고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7절, 27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미련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욕하고 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와 하는 두 제자 부활을 목격했던 자기 제자들이고 거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도 미련한 놈들이라 그래요. 사람이 막 목사가 여기서 야 미련한 놈아 말씀도 못 알아듣냐 그러면 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인격이 저 지경이냐 욕할 텐데 예수님 더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짐승들 얘기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독사는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물려서 죽이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도 다 버립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중 제일 세배 드리러 오면은 그 덕담을 하라고 하잖아요. 덕담. 가와만사상 할 때 덕담을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제를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영들 다 죽입니다. 시편 90편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 시험할 때 천사들이 내 발을 받아줄 테니까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내 하나님 시험치 말라 신명이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놀랍죠. 지금 예수님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쳐서 온 천하를 준다고 해서 물리쳐라 너 하나님만 경향 섬길지니라 물리쳤어요. 신명기 말씀으로다가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오히려 수정드네. 마귀가 했던 걸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해서 천하겠다고 했으면 천사들 안 왔어요. 천사는 놀랍지만 마귀를 물리치고 돌아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더라 그 마태복음 4장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확실하게 해야 천사들이 수정들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단들 보면 마귀 가지고 놉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막 영돌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비나드는 데 가니까 나중에 사과하러 왔더라고. 저 엄기호 목사가 하는 데 갔더니 침례교 목사하고 광릉기도원 윤수석이 왔더라고. 윤수석이 해도 되지만 이단 정죄 받았으니까 그러나 최 목사님은 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대신 인터넷에 있던 대신 학교 같이 강의자 사람께 이름은 내가 안 됩니다. 일부러 혹시 기억이 남으니까
막 비난돼가지고 난리 먹어지 치더니 꼭 그렇더만 사람 쓰러뜨리면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또 받더만요. 아니 윤석이가 이렇게 쓰러지는데 돈 그 한번 쓰러져 보려고 그냥 돈 봉투를 둘러 섰어. 나 참. 야, 그래서 그러더니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을 때 이제 고시층 목사들 한 20명인데 우리 후배들이니까 한 20명이 오면서 목사님 오늘 집회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기 괜찮습니까? 질문하길래 거기 또 그 거기 저 금식을 담당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양평금식 기도원인데 조 목사님 잘못됐어도 이해하시고 된 거 지적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강사가 왔어. 최 목사가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그렇게 신비롭게 하고 능력받은 척해야 헌금도 나고 사람이 보인다고 말이요. 야,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하지만 제가 합동 측에 있을 때는 막 교수를 떠와서 강의 들 때 300명, 200명 털 만나더니 내가 신학교 차려가지고 하니까 40명, 30명을 넘지 못해 모여도 재미 되게 없더만요. 교수들은 한 10명 붙여놔가지고 내가 사례비 한 달에 40만씩 줬어요. 부모들 이름 있는 놈들 막 불러다가 막 총회장, 학장들 데려다 했더니 돈만 잔뜩 나가지 또 학생들이 또 한 40명 모아놓으니까 쌀 보태주고 등록금 대드릴 사람이 3분의 1인데 또 왜 가난한 사람만 그렇게 군수신학교는 그래 또. 그런데 이상한 게 이단들은요 굉장히 잘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 또 이렇게 됩니다. 아, 나 꿈을 꿨더니 어제 옛날에 아주 유명하게 조은교 목사 세웠던 장모가 꿈이 나타 나에게 부탁하더라 하면 아멘 아멘 날려줘. 그러면 너 당신들도 그 사람 치자실 만나면 나처럼 된다니까 그러나 막 뒤집어지더라니까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이. 저는요 예수님 딱 두 사람 놓고 설교합니다. 지금 엠마가는 두 제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3절에 보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천사들은 왔어요. 가니까 마태복음엔 천사들로 또 누가복음에 빛나는 청년이 나서 가 찾으니까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옷만 개어있고 빈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제대로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눈으로 보여준다 기적 이적 아무리 보여도 소용없다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거기 망했습니다. 최고 최고 저 그 우리나라 되면 부흥했더니 자살하면 막 지옥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신령에서 데려다 큰 게 다 집회했는데 둘째 아들 자살하고 나니까 자살해도 구원받은 자를 바뀌더니 교육이 망해가지고 팔렸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의도 교회가 지금 내놨단 말이 있고, 막 그래요. 팔린단 말이 있고. 교회 성도가 안 나오고, 목사도 한 200명 잘랐으니까, 60발 미만. 지금 우리 증경총회장 조재성 목사님 동생인데, 60살에 잘랐더니 개척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나이 다 잘라버리니까 재정이 딸리니까. 이 교회는, 교회를 그렇게 어떤 기업적인 개념은 교회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니 손익을 따져서 죄종들을 붙였다 잘랐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릅니다.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여자들이 먼저, 마리아들이 먼저 가고 베드로 뛰어가서 봐서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말하고 천사들도 목격한 사람인데도 예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시고 27절 이렇게 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다 했습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하나님이 그 엠마가는 자 성경 전체를 가리키면서 자세히 설명까지 해줬대요.
성경을요 대강 이단들 보면은 너 언제 거듭났냐 몰라. 아니 바람이 임의로 보면 어디로 간지 모른다. 성년아 이렇다 일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며칠 날 생일 모르냐 이거요. 너 생일 안다고 이제 생일 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서 거듭난 거 모르냐. 가짜다 하니까 막 구원파가 그걸 어떻게 돼 교육시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잔뜩 가르쳐놓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면 너 오늘 너 생일 거듭났다 이래가지고 구원파가 된 거요. 그게 자기네만 와야 구원파. 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세례일 때 교육도 시키고 재직 훈련 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주었는데 며칠 날 생일 며칠 날 너 거듭났으니까 오늘부터 하나 생명책 기록돼 있다 이 말씀은 없잖아요 성경에. 솔직히 할까요? 최종대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아직 이미 공개로 물어봅니다. 맨날 몇 시에 태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몇 시에 몰라요. 어떻게 알아 당신이? 엄마 아버지가 너 며칠 날 낳았다 내가 아침에 낳았다 너 낳았다 죽을 뻔했다 들어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가 낳는 날 생일날 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라면서 철나면서 내가 나면서 아 낳는 날 부모가 낳고 어떻게 낳았다는 거 아는 거지. 부모만이 알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파 그 짓 해. 맨날 미쳐 너 거기 가서 거듭났다는 거야. 너는 너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오리지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심령이부터 믿음이 와야 돼요. 여기 안에 질그릇 속에 성령께서 와서 딱 구속의 날까지 인처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성령 인처로 걸 요구 성령을 회방케 해서 성령을 소멸케 하고 믿음 빼앗겨서 타락한 믿음 나중에 화인맞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설명하더라 이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다면 하나님 만났어요. 왜냐 뭘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30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보세요 예수님이 축사하는 것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 축사하십니다 할 때 눈이 밝아졌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저희가 말해서 기일할 때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말씀이 여기 오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성령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부리십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마음에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든지 뜨겁든지 뭔가 열심을 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신명기 사장님 하나님 부리신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우리 야고보서에 뭐 성령이 시기에까지 우리를 사모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뜨겁게 응답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얘기죠. 주님과 나와 궁합이 맞았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중매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중매 잘 해야 됩니다.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 말이 그렇게 재주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게 워낙 말씀대로 잘 풀어놨지 말에는 졸하다. 모세도 입이 뻣뻣하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받았어요. 예수를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중매쟁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단들의 습성입니다. 자기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신랑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어떤 이만희 같은 지가 성령이다. 박태선 같은 지가 성령이라고 하더니 자기가 천부다. 천부교까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냥. 여기 조희승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 여호와가 기도했더니 태풍이 몰려갔다 하더니 감옥에서 나온 날 출소되는 날에 사면으로 나 여호와를 건드려서 너희는 화날 거다 하더니 그날 심장마비로 죽었어. 하나님 어떻게 죽냐 나오다 출소하는 날 죽었어요. 조희성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줘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용서 안 합니다. 오늘
거기 봅니다.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참 열심이셔. 그 엠마을 두 제자 말고도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뭔 다음에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마음을 깨닫게 한 다음에 뭐냐면 46절에 주제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뭐다? 우리는 무슨 사명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래.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것만 빼서 필요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가리켜서 자세히 설명했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모든 예수님이 알려준 그 모든 말씀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말씀 도둑질했어도 이상한 거예요. 마귀들이 그 짓해요. 이단들이 그 짓합니다. 꼭 필요해서 사람 헉헉이 하는 것. 성경은 영원히 변자 소금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소금 변자 소금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고 꿀 발라. 꿀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재문에 꿀 발고 사람 헉헉이 만드는 꿀을 못 정게 만들어요. 그 꿀이 왜 그런가 했더니요. 꿀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뭐 찍어 먹을 땐 맛있는데 불에 타면 냄새 고약해요. 꿀이 아무리 좋아 날고 보니까 곤충 똥이야. 태우면 안 좋아. 그러니까 고난받고 불같은 환란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꿀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금은 불이 오히려 불이 가고 연단이고 때울수록 끓일수록 더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베드로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이게 90분짜리 강의인데 한 20분 30분 미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난연 말씀인데요. 베드로서 3장 거기 13절부터 14절부터 봅니다. 여기는 성경은 원래는 그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 장절 나누기 전이나 칼빈 주석을 보면 14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점 없이 흠 없이 주님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한 자가 누구냐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그랬죠. 모든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너희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라.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하고도 또 어떻게 하냐면 라오디게 읽게 해라. 성경 말씀 읽히라는 거예요. 공복이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배우라는 얘기고 지키라는 얘기 실천 좀 해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러죠.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뭐다? 무식한 자들 굳대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받았다.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 연구하지도 말래. 무슨 연구냐. 성령께 저들 성령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 분이고 예수님 것까지 우리에게 전한 분이지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말 안 된다는 거 꼭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뭐다? 물로 임했고
피로 임했고 성령으로 임했는데 증거는 성령이 하시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은 진리다. 성경 성령은요 절대 진리로 떠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 증거하는 일에 절대로 박태선이나 어떤 그 이만이나 문선명이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게 이렇게 미리 일러줬으니까 이걸 경계해서 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굳센데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 대적하는데 알렉산더 후메네누가 나오는데 사탄에게 버려버립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히 대적하던 알렉산더와 부리장색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합니다. 심히 말씀을 대적하던 자 어디든지. 놀랍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되나. 누구야? 예수 안에 붙은 게 가장 굳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제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요.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딸이 50몇 년 주일학교 선생만 하면서도 이 예수 아는 일이 가장 고상하다고 찬송 준 게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의 교훈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심주 선생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바울과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것 때문에 무적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공회,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야고보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 베드로가 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마가 요한을 떼버리고 나중에는 사랑한다고 부르지만은요 신라를 데려가서 둘이 동역자 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미혹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만 유대인답게 살려느냐 율법과 보험과 힘이 다퉜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읽던 말씀 때문에 무식과 굳세지 못하면 안 된다. 사도월의 말씀에 성령이 감화받은 말씀이니까 이것이 굳세다고 변명을 해줍니다. 말씀의 결론 오늘 짧게 맺겠습니다. 저 때문에 늦었으니까 또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이호빈 목사님이나 최종대 목사님이 나한테 벌금 내라고 하니까 내라. 조금 물으려면 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했대.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봅니다. 12장 49절에 꼭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48, 49대로 이렇게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곤다에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다. 내 스스로 예수님 마음대로 한 말이 한마디도 없대요.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어떤 분이냐. 16장 13절 1613입니다. 꼭 성령론을 하는 사람들 꼭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분이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모든 성경 설명 것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절대로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요 예수의 영 주의 영인데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께서 말한다. 예수의 영이 증거하지 않다. 예수의 영이고 성령이고 보혜사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데도 모르고 일곱 영 일곱인 것처럼 이렇게 아까 최종대목사님 말씀 잘하신 영은 하나요. 유익을 따라하기 때문에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라. 그가 누구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까지 예수님의 그렇죠. 최종대 영혼이 최종대 아니면 뭐 내가 이유빈이다 조제되지 않을 거 아니오. 아니 최종대 영이면 내가 최종대에서 설명할 거 아니야. 마음으로도 내가 최종대로 믿어야지. 아 나는 저 김일성이 이럴 거 아니오. 최종대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겁니다. 딱 하나.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센 떨어질까 조심해서 꼭 사사로이 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뭐 얼마나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만나 거듭나고 보니까 무식하고 굳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성령을 받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잖아. 하나님인데 직접 3년 반 가르치기도 불구하고 자세히 또 설명을 하잖아. 또 못 깨닫게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깨닫게 했잖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임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사사로워지 말고 성령께서 진리대로 또 예수께서 자유로 풀지 않고 꼭 아버지께 말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는데 예수는 자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증하시는 하나님도 그 법을 떠나지 않아.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막 떠난다? 이상하죠. 우리는 가리키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전하면서 우린 배우는 겁니다. 들으면서 배서 생활 속에서 지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필요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연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의 영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전했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자유로 사찰을 풀지 않고 성령 감동에 받아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밀이 계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구원시키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